중립! 탄소 중립! 전 세계가 환경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실천하기를 약속한 탄소 중립. 탄소 중립이란 무엇일까요? 탄소 중립이란 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남아있는 탄소를 흡수해 총 배출량을 0으로 맞추는 것입니다.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자동차에서 나오는 탄소를 나무에서 흡수시켜 배출과 흡수를 같게 만드는 것이 탄소 중립입니다. 탄소 배출량이 많아지면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이 파괴돼요. 또 해수면이 계속해서 높아지면 북극곰의 집이 사라지고 우리의 아름다운 해변도 사라질 수도 있어요.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대통령이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.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!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탄소 중립! 탄소 중립 우리도 할 수 있어요! 우리의 아름다운 환경을 지키기 위해 탄소 중립 실천 오늘부터 1일 어떨까요? 생활 속 탄소 중립 실천! Let's go!